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3 확장팩 크로니클즈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보자, 대기. 그 다음에 아크엔젤로 부활시키고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해야죠. 잠깐만. 이럴수가. 부활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 이럴수가. 쓸데없는 피해를 좀 더 받네. 아까워라. 뭐 어쩔 수 없죠. 요렇게 지니 한 마리, 수도사 두 마리의 피해를 받네요. 좀 더 늦게 살렸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살려버려가지고. 아무튼 요렇게 성을 하나 뺏었는데 자이언트까지 테크가 타있네. 좋은 성이네. 그리고 마법은 뭐 필요 없고. 갑구 어서 오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아까 말했다시피 아마겟돈 블레이드를 먹으러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 보더 게이트가 있네. 그것도 녹색이니까 녹색 보더 게이트가 일단 이 하얀색을 찍은 다음에 이 하얀색으로 가서 여기서 텔레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녹색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 야 이건 또 어디랑 이어져 있는 거야. 와 진짜 타르넘이 그 지혜만 조금 있었어도 막 그 차원의 문 귀환 막 이런 걸 배웠어가지고 그냥 슉슉 날아갈 텐데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애가 그게 안 돼. 아무튼 멀리 시경. 자 아까 말한 대로 요 녀석도 이제 모험의 세계로 보내보겠습니다. 이쪽 가서 요 녀석도 지금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혼자 보내도 되니까 철광석 그리고 보석 이렇게 뺏겼던 광산들을 다시 되찾아주고 이제 뭐하지? 이제 얘 뭐할까? 돌아갈까? 턴 종료. 근데 그 야만용사라서 못 배웠다기보다는 조금 그 제가 잘못 키운 게 있어가지고 지혜를 처음부터 배울 수 있게끔 어떻게 잘 짰어야 되는데 좀 너무 막해가지고 지혜를 배웠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기는 사기저하? 아무튼 여기는 어디랑 이어져 있을까요? 여긴 어디야? 여기가 여기랑 이어져 있구나. 와..씨 그러면은 텐트 있는 데는 대체 어디랑 이어져 있는 거야? 여기 밑엔 못 가고. 일단 온 김에 여기나 뺏읍시다. 크리스찬. 요 녀석 아까 대천사 있었는데 다 어디다 팔아먹었지? 야동고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방에 보면은 좀 특이한 닉네임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 중에 좀 뭐랄까 야동계 2인자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야동 고수님이랑 야동 월드님 요 두 분이 투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연슬님 앞보다 뒤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칠 수 없네? 여기까지만 가서 일단 막아놓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타운포탈 쓰고 보자. 여기 적군의 있었구나. 커스버트 대천사를 여기다가 나눠줬네. 내려가서 이 금광 다시 되찾고. 설마 이 정도의 병력이 있는데 지지 않겠지? 류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일차 하니까 요 녀석은 돌아가서 풍차, 뭐 물레방아, 뭐 그런 거나 전부 다 찍어주는 용도로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턴 종료.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서 모른다고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야 얘 또 내가 오니까 병력을 뽑았네. 옆자리 배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안농 어서오세요. 자 크리스찬 병력이 꽤 많아 보이는데 타이탄 6마리 아크메이지 숫자도 좀 많고 수도사도 있고 요전투를 피해 없이 잡기는 어렵겠고
일단 어떡할까? 타이탄을 여기다 배치하고 진이 여기. 그리고 적군의 영웅은 그래도 별 볼 일 없네요. 2218 규왕님 커밍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상태로 일단 시작. 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시즌님 어서오세요. 제가 그 지금 방송을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째 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방송을 거의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뵙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곽정님 리아이어 워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전투에서 두나를 쓰는 거는 오히려 손해 같고 최대한 그 적군이 나와주길 바래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성이라던가 가속 뭐 이런 걸 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좀 쓸만한 거 없나? 피해 굶주림을 걸까? 석갑. 아, 네. 저 방송 못한 지 꽤 됐어요. 네, 그쵸. 일하느라. 정확성. 축복을 걸자. 축복을 걸고, 이게 낫겠다. 옆자리 배꼽님. 아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뭔가, 방송을 평소에 꾸준히 하면서 받으면 그나마 좀 덜 미안한데, 방송을 못하는데도 이렇게 주시니까 굉장히 미안하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50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옆자리 배꼽님 일단 대기 한번. 죄책감? 아, 네. 돈은 받고는 있는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전 얼마까지 받는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잡고 보자. 지니로 타이탄. 어우, 야, 축복을. 뭐야, 축복이 아니야? 또 저항력이야? 은캬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적군의 마법사가, 그러니까 적군의 여웅이 능력치가 굉장히 낮길래 좀 무시를 했었는데 이 땅 자체가 좋다 보니까 어우, 마법이 굉장하네. 초판오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버워치. 보자. 109, 122, 27. 야, 이거 생각한 거보다 숫자 상당히 많네요. 이거 질 수도 있겠네. 아니, 질 수도 있겠네가 아니고 지겠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지? 다운림님 어서오세요. 우상이어님, 몬테크리스토님, 리아이어. 일단 나가를 치고 영웅의 능력치상에서는 내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쵸. 네, 가속효과가 꽤 있죠. 얘도 한 마리밖에 안 남았고 거기다 적군의 원거리도 지금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 그 다음 포탑 3개 이거 좀 많이 빡센데 거기다 골렘은 100마리가 넘어. 와,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아크엔젤을 진입을 시켜야겠네요. 뭐 부활이고 나발이고 일단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안에다 넣는 게 낫겠네. 3마리.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축복은 다 걸려있으니까 피해 굶주림을 걸까 두날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두날 걸고요. 네. 아, 오버워치에 빠지셨구나. 아이고, 어쩌다 그런. 잡고 일단 안 죽었고. 아, 이게 또 붙어있어가지고 원거리 공격을 못하네. 가고이를 다 녹여버리고 20마리 그 다음에 아, 이 강철골렘 이 100마리 이것도 압박인데. 이 강철골렘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일단 골렘에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때리고 쏘고. 어우, 해제? 쥐레까지 전부 다 일단 제거가 됐죠. 자, 근데 아크엔젤이랑 타이탄이랑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진짜 희맘의 느낌이 난다. 저렇게 7레벨 유닛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이기긴 하는데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네. 피해가 진짜 장난 아니겠네. 일단 아크엔젤의 턴이 오긴 왔는데 이제 곧 전투가 끝날 것 같으니까 아크엔젤은 부활을 쓰고 이 114 남은 거는 딴 걸로 잡자. 뭐 요런 거라던가 요렇게 잡고 부활을 어디다 쓸까. 근데 타이탄도 안 죽었고 6레벨한테 쓰는 게 낫겠죠. 챔피언 아니면 나가인데 나가를 살려봤자 한두 마리 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챔피언을 살리자. 그래도 이왕 살릴 거 많은 게 낫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쏘고 어우 사기 증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마리 이거는 어차피 6마리밖에 없으니까 버프를 걸자. 어우 좋구요. 현재 있는 위치가 마법의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프가 전체적으로 걸리는 뭐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대천사는 못 살려요. 살리고 싶은데 그 마법의 부활도 없고 거기다가 천사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살리고 싶어도 저도 살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요렇게 요번 턴에 마무리를 해봅시다. 79 남았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번개. 타니님 어서세요.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치고 자 이제 챔피언이 내려가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와 피해를 정말 많이 봤다. 근데 폭풍의 투구. 자 아무튼 요렇게 새로운 성을 점령을 했는데 아 역시 뺏은 보람이 있네. 거기다가 지금 날짜가 7일차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턴이 되면은 바로 타이탄을 뽑아서 출발할 수가 있겠죠. 이래야 좀 뺏는 보람이 있지. 아무튼 여긴 내비두고 금광 보자. 밑에 여기 있던 파란색 영웅은 어디 갔죠? 얘 뭐 도망갔나? 어디 갔네요. 아무튼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녀석은 아까 말한 대로 풍차, 물레방아 뭐 그런 거를 찍기 위해서 요 처음 부분으로 돌아오고 네 뭐 그냥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뭐 다른 종족들을 전부 다 잡고 뭐 각 종족마다 목표가 다르고 뭐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턴 종료. 모든 서식지 유닛 말벌의 주간 타이탄 그 다음 나가 잠깐만 뭘 가져가는 게 나을까? 지금 유닛들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나가랑 그 다음에 아크메이지 마스터지니 요 정도면 되겠죠? 요렇게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은 그냥 뭐 오리지널 그 다음에 확장팩 중에 섀도우 오브 데스 그 다음에 아마게톤 블레이드 뭐 요런 식으로 있는데 이 크로니클즈 같은 경우는 요것도 확장팩이에요. 확장팩이긴 한데 굉장히 성의 없이 만든 그러니까 아무런 추가 요소도 안 만들고 그냥 미션만 추가한 그러니까 이 3DO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런 추가도 없이 뭐야 기습? 지니의 기습? 뭐 아무튼 예를 들면은 스타크래프트가 확장팩이 되면서 그러니까 브루드워로 확장을 하면서 추가 유닛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었지? 다크아칸이 브루드워에서 나왔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유닛 추가라던가 막 그런 게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미션만 딸랑 미션만 추가한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루비아님의 설명대로 유즈맨 몇 개 주고 그걸 돈 받고 판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보자 라이트닝 마스터지니 그리고 앞에 붙고 시골 촌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역시 타이탄이 모이면 세단 말이지. 석갑
보자, 15마리 잡고. 아, 볼리아 또 브루드워에서 추가된 유닛이구나. 아, 흥행 못했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런 식으로 이 크로니클즈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을 예로 들면은 이 타르넘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타르넘이 주인공인 거 미션 한 8개 뭐 요렇게 하나를 팔았고, 그 다음 또 다른 놈이 주인공인 거 미션 또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한 6개인가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도 아니고 6개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아무튼 빨간색 텐트 찍었고. 근데 빨간색 보더 게이트가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가지.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뭐 다시 배를 타야 되나? 뭐야, 이거 길이 없잖아. 일로 가서. 아, 브루드워에서 추가된 건 골리앗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그렇군요. 철광석. 여기는 뭐 갔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본진에 가서 베이모스 좀 더 가져오고. 이거 요 맵에 그 길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길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이쪽으로 가기 전에 서로 만나가지고 병력 좀 나눠주고. 아, 커세요. 아, 네, 그러게요.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저도 재밌어가지고.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말하지만 저는 방송을 그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좀 쉬어간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는 거라서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9시에 끝내야 되는데 어찌어찌 좀 더 오래 하고 있네요. 아무튼 요 녀석 만나서 병력 주고. 베이모스 10마리를 어디다 놓지? 챔피언. 그리고 아, 이거 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어. 이거랑 바꾸고. 그 다음에 천사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 자리밖에 없네. 요렇게 하고 뚜껑 주고. 그 다음에 요런 녀석한테 주고. 네, 아, 쭉 하라고요? 아, 그럴 순 없죠. 요즘 그 고등학생들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저희 회사에 고등학생들이 교육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담당하는 게 저예요. 그 출근 퇴근 시키는 거 담당이 전데 걔네들 말하는 거 보면은 오버워치가 요즘 계속 대세라고 해가지고 롤을 이길 것 같다던데? 거기까지는 안 되나? 달키님 리아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보자. 왕이요, 우리는 길가에서 이분을 찾았습니다. 폐하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병든 아버지를 치료할 마녀를 호출했습니다. 고구마님 리아이어. 아, 맞아. 하긴 그런 것도 있죠. 맞아. 뀨왕님 말씀이 맞네. 블리자드 게임은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오래 못 가는 막 그런 거? 아무튼 여기서 배를 타고. 태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디아블로3의 느낌이 보이신 베이모스 4마리 뽑고 갖고 가고. 올라가서 여기서 사이클로스 뽑고 풍차 찍고 가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병력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요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모아주겠습니다. JK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저기서 내려오네. 야, 저기는 어디랑 이어져 있는 거지? 일단 병력이 그리 많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저 뭐 어디서 계속 저렇게 꾸역꾸역 내려오는 거야? 여기로 내려가서. 아, 이쪽으로 바로 못 가나? 그 아마게톤 블레이드를 먹고 싶은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보네요. TLG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너어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TLG님의 아이디를 보고 하도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 예전에 TG회사라고 그 파텍 만들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딱 떠오르네. 자, 이렇게 자원을 먹어주고. 아, 복귀한 건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된 복귀는 좀 더 나중이고 그냥 잠깐 시간이 좀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마법사가 되는 방법. 그것도 재밌죠. 목재. 여기 자이언트, 천사. 야, 이거 뭐... 와, 이거 외교술만 있었어도 다 그냥... 이게 다 내 건데 외교술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깝다. 일단 세이브하고. 이 녀석들이 7레벨 유닛이긴 한데 요렇게 도망을 가죠.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으면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노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 게 섞여 있네? 그러게요. 힐포트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올 걸 그랬나? 뭐 괜찮겠죠. 설마 지게 하겠어. 이렇게 하고 야요요님 리아이어. 아, VR이 진짜 완전 보급화 되려면은 언제쯤 될까요? 네. 아,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인다고요? 오늘 그 말 진짜 10번은 들었어요. 저도 예전처럼 막 그 활발하고 막 하이톤으로 막 업돼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곤, 피로함 막 이런 거는 숨길 수가 없나 봐요.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자, 이거 반격받으면 당연히 죽겠지? 대기하고. 암튼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할 때,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좀 힘이 없어가지고 예전 같은 방송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다들 조금 오늘 방송이 졸리거나 지루해도 이해를 좀 해달라, 뭐 그런 말을 시작하고, 아야, 말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야 굉장히 감사하죠. 네, 그렇죠. 안 그래도 평소에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가끔, 진짜 가끔 일찍 끝날 때도 있긴 한데 너무 힘들고 피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죠. 네. 아, 오락실에서 해보셨다고요? 힐포트에서 베이모스 업그레이드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에베가 12마리, 아크엔젤이 5마리 요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웬만한 적군의 유닛들은 전부 다 빠르게 격파 가능하겠죠? 요렇게 천사들 18마리도 도망가고. 아, 그래서 풀릴 때까지 하라고요? 아, 그렇군요. 보자, 이 천사들은 아크엔젤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천사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잡아버립시다. 이렇게 가서 시작하고 바로 두나 한 대 먹여주고. 이 천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속도가 12이기 때문에 두나를 안 걸어주면은 이 베이모스보다도 빨라요. 그래가지고 두나를 항상 걸어주고. 네. 아, 아이템이 있었어요? 한번 다시 봐야겠네? 잡고. 요거 말인가요, 요거? 바위? 일단 템 먹고. 돈. 요게 아마 생명력이 늘어나는 약병이었죠? 멀리 치경은 뭐랄까? 여기서 병력을 뽑아가지고 위쪽에서 슬금슬금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되겠다. 근데 아직 5일차네요. 일단 여기서 대기를 합시다, 얜. 지금은 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모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를 하고 물레방아 들려주고 그 다음에 턴 종료. 오늘 방송을 끝내면은 다음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얜 뭐지? 아델레이드 실버윙. 여기서 병력 싹 뽑아가지고 치면 되겠네. 여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금광 피
토끼의 유리병. 문제는 이 대체 이쪽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이쪽에 그 게이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여기로 게이트를 타고 간 다음에 배를 타야 된다는 건데, 이 길이 대체 뭐 어디야? 여기로도 배가 못 들어가고. 네. 해고당했으면 좋겠다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자원 먹고 내려와서 보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있고, 턴 종료. 아 잠깐만. 아 턴을 종료했구나. 아 이런 미친. 아 실수했네요. 바로 앞에 적군의 영웅이 있었는데 턴을 그냥 넘겼네. 여기였죠 여기. 리가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아이어. 네 오버워치 방송. 아 저는 그 최신 게임을 하면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게 별로, 저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고전 게임이 좋아요. 고전 게임이 저한테 딱이죠. 아무튼 자이언트 나가, 마스터 지니, 마법사, 그 다음에 자 원거리 유닛은 별로 뭐 도움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요렇게 뽑아서, 잠깐만, 굳이 수성을 안 해도 되겠지? 그냥 공격해도 잡겠지? 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못해가지고.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워낙에 그 재밌다고 입소문이 자자하니까, 그 제가 담당하는 그 고등학생들도 재밌다고 항상 막 집에 가서 해야지 막 그런 말들 하고 막 그러니까 해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보자. 일단 타이탄이 아니고 자이언트고 조심해야 될 건 저격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격수를 뭘로 잡지? 애매한데 마법도 쓸 게 없고 가속을 자이언트한테 걸까? 여기다 걸고, 아이고 축복. 가속을 자이언트한테 걸고 대기. 너도 한번 대기 타고. 네. 아 못하는데 연습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아 롤도 못 돌리는 사양? 근데 롤은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 높지 않지 않나요? 롤 사양이 높았던가?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자. 다섯 마리, 두 마리, 63 남았고 버프 걸고. 아유 적군의 영웅이 마법을 좀 쓰니까 그게 문제네. 54. 네, 아 10년 전 컴퓨터. 아 그럼 그럴만하네. 아 그렇구나. 두 마리, 5 남았고 내려가고 저격수로 5 정도는, 아 5도 못 때리네. 잡고 치고. 설마 이거 지는 거 아니겠지? 다섯 마리 때리고. 윈드바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카마종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슬슬 적군이 도망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보자. 8 남았네. 잘못하면 저격수한테 타이탄이 죽겠... 아 자이언트가 죽겠는데? 번개로 조금 도와주고 89 반격 빼고. 어이구 회문. 아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온라인보단 역시 고전 취향. 네 저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손도둑님 어서오세요. 71 남았는데 잡을 수 있을까? 아 못 잡았네. 아씨. 혹시라도 최대 피해를 한번 노려봤는데 아 역시 실패. 아 도망갔네. 보자. 지식 필요 없고 전술. 지식보단 그래도 전술이 낫겠지. 아무튼 일단 요 상태로 방어를 했고요. 여기서 또 오는 게 여기였나요? 일단 턴을 넘겨볼까?
저기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오네. 사냐라는 녀석이 왔는데 여기서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을 뽑을 게 있나? 아 있네. 여기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 7일차이기도 하고 그나저나 아까 말했던 대로 아 저기를 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안 가본 데라고는 이런 데밖에 없는데 이런 데에 뭐 게이트가 있다던가 여기 게이트가 있나? 아 이거 안 갔구나. 아 잠깐 아 여기 보더 게이트구나. 여기는 못 가는 데고 남은 거라고 그럼 여기랑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하! 아 맞네 그러네요. 그 지하 맵이 또 있었지. 아 맞아. 와 맵 진짜 복잡하다. 지하가 여기였죠? 맞아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로 가려면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려면은 또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은 배를 여기다 대야겠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셔가지고 일단 지금 7일차니까 전부 다 본성에서 대기를 타다가 다음 턴에 병력을 싸그리 뽑아가지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방어용 병력을 뽑아야겠죠? 기사 붕대는 내 친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법책 사주고 마법 배워주고 타이탄 나가 마스터지니 아크메이지 골렘 수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골렘도 꽤 쓸만하기 때문에 골렘도 좀 뽑아주고 요렇게 아이고 실수. 아 진짜요? 아니 그럴수가. 요 녀석은 안 치면은 이 근처에 있는 자원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럼 또 그걸 다 다시 얻으려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귀찮고 공격을 합시다. 방패를 요요처럼 쓰는 게임? 뭐지? 알 것도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배치하고 그대로 시작. 보통 때 같았으면은 원거리 유닛들을 전부 다 그 근거리 유닛들로 감쌌을 텐데 이젠 뭐 그러기도 귀찮네요. 영웅으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라고스의 전사? 뭐지? 알 것 같은데 오늘 방송하고 검색해봐야겠다. 아라고스의 전사가 뭐였더라? 일단 원거리 잡고 골렘은 앞으로 나가고 아 오늘은 몇 시였더라? 7시 반인가? 그때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가 일단 앞으로 가고 마법을 좀 아이고 위치가 안 좋았네. 보자 타이탄으로 일단 원거리를 잡는 게 기본인데 원거리는 지금 원거리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챔피언을 때려주겠습니다. 원적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르고스의 전사 지니의 숫자가 꽤 많은 편인데 데미지를 별로 못 주네. 서로 영웅들이 다 약하다 보니까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네. 네 마리 마무리하고 지니로 일단 골렘들은 이동력이 낮아가지고 딱히 신경을 그렇게 금방 쓰진 않아도 되니까 위에 좀 쳐주고 그 다음에 창병 그래도 도망을 안 가네. 이쯤이면 이제 슬슬 도망갈 때 됐는데 한 마리 마무리 냈고 잡고 도망갔다. 오케이 자 중급 지휘력 배워주겠습니다. 다시 가서 성 지키고 내리고 보자 7일차 다 그대로 있고 자 이 상태에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어르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타르넘의 아버지마저도 아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나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웠다. 나는 네 방식이 무서워.
당신의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네. 이거 왠지 엔딩이 그 타르넘의 시나리오가 엔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상상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후회를 하는 막 그런 엔딩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가봅시다. 여기서 설마 여기에 게이트가 있진 않겠지. 역시. 그리고 아까 말했던데 여기 세이브하고 올라가서 여기 없고. 오케이. 일단 다 없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하로 가는 거 외에는 딱히 뭐 없나 보네요. 여기서 마구간이나 좀 찍어주고. 여기가 어디였더라? 여기죠?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서 그 텐트를 다 찍은 다음에 또 올라와서 보더게이트 찍고. 와 진짜 어느 세월에 끝나 이거. 요번 미션만 한 막 10시간 이상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세이브하고. 자 현재 시간 10시 41분! 거의 11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히어로즈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